이 보수 개멸의 위기에서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달라져야 합니다. 앞으로 우리 당의 SNS 전사로서 싸워주실 것을 저는 또 당부를 드립니다. 그 중심에, 그 선봉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당의 박승준 홍보위원장이 계십니다. 우선 핸드폰을 좀 꺼내주십시오. 자, 본인의 자유한국당 어플이 깔려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. 내립시다. 안 깔리는 사람. 아마 보니까 3분의 1은 안 깔리는 것 같은데.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의 임무는 다른 책임당은 외에도 더 좋고 해서 단체 카톡방을 구성하는 겁니다. 단체 카톡방은 1000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. 방을 한 4개 구성해서 하면 5000명 정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. 그 시의원, 구의원, 기초의원, 광역의원, 자치단체장 이런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수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지역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 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역에 찾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앞에 녹색 어디서 오시죠? 유대주 부산 남 수영부 부산 수영구로 예를 치면 수영구에 뭐 예를 들어 마음 카페부터 수영구 수정 수영구에 카페 치는 수영구 카페들이 왕창 쏟아져요. 그 카페를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면은 상당수를 찾을 수 있고 그게 처음에부터 유재중 들어가면 거부반응이 딱 튀어오니까 다른 이름으로 해서 네이버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유도하다 한 열에서 15일 정도만 제대로 해서 잘 접근하면은 그 애들도 많이 친숙해 줄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방식을 많이 그 교육시켜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출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도 SNS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당과 많이 연락을